자, 이번 시간에는 패스트 드로우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기술은 블레이드가 손가락에 닿을 리가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세이프 핸들이나 바이트 핸들 구분 없이 편하신 대로 잡고 돌리시면 되고요.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여기 핸들 한 요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나머지 세 손가락 감싸주시면 됩니다. 이 자세에서 약간 내려서 손등이 위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요. 아래에 있는 핸들을 내려주세요. 이렇게 세 손가락을 펼쳐서 그 뒤로 바로 이 세 손가락을 다시 잡아주신 다음에 그와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펼쳐주세요. 그 뒤로 스냅을 줘서 올리면 기술이 끝납니다. 닫을 때도 똑같아요. 엄지와 검지로 핸들 한쪽 잡고 나머지 세 손가락 감싸주신 다음에 내리세요.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 다시 감싸고 그와 동시에 엄지손가락 펼쳐주시고 올리시면 기술이 끝나게 됩니다. 이 기술은 이름 그대로 빠르게 펼치고 닫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. 이 아래에 있는 핸들을 내림과 동시에 스냅을 줘서 올리는 이 부분만 요령만 잘 터득하시면 난이도가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.